장귀. 거룩한 나라.
신중주야 신주 신중주
들어가기 전에 대방공굴 환경 강설 제31권이 우리들 손에 돌아왔습니다. 아, 31권 오늘부터 보급인데 보급하기 전에 경전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점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점안은 늘 그렇게 했듯이 서문을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잘 읽는 것으로 점안식을 대신합니다. 불교의 가장 큰 목적은 해탈입니다.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는 해탈입니다. 의식주 문제로부터의 해탈이며 모든 인간관계로부터의 해탈이며 재물과 이성과 음식과 명예와 오래 사는 것으로부터의 해탈이며 일체 존재로부터의 해탈이며 나아가서 온갖 고통과 무수한 번뇌와 죽음으로부터도 해탈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로부터 집착도 없고 속박도 없이 마치 태양이 먹구름을부터 벗어나듯이 벗어나 해탈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해탈을 불교에서는 가장 크고 위대한 선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먼저 자신이 해탈이라는 선행을 성취하는 것이며 그 해탈을 다시 다른 사람이 성취하도록 표현하여 가르치고 도와주는 일이 불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일찍이 스스로 모든 문제로부터의 해탈이라는 선행을 성취하시고 나서 그 해탈을 다시 무수한 사람들에게 회양하여 다 같이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80세 이르도록 온도의 그 뜨거운 햇빛을 견디고 곳곳을 다니시며 복을 설하셨습니다. 그리고 2600여년의 세월 동안 무수한 선지식들이 출연하여 이 해탈이라는 선행을 가르쳐서 회양하였습니다. 불교는 앞으로도 영원히 이 해탈이라는 선행을 회양하는 보살행을 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와 같이 그 목적을 향해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중도 예불에부터 개경회의 사망으로 해탈을 성취하고 다시 그 해탈을 다른 사람에게 향한 해탈 지경의 대신 본부인 화엄행자들이여 부디 모든 문제로부터 해탈합시다. 그리고 그 해탈을 일체 중생이 다 같이 누리도록 널리 회양합시다. 서문 중에 하루 일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사찰에서 예불할 때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요 다섯 가지를 5분 법신향 이렇게 말해요. 다섯 가지 낱말이 불교 전체를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해는 사막이라고 해서 불교에서 도저히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그 중요한 수행 덕목이고 그 사막, 개정해 사막을 잘 닦아서 결국 뭘 하자고 하는 것이냐? 해탈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해탈하면은 자기만의 해탈을 누리고 있는 것은 소승이라고 하고 그 해탈의 결과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가르쳐서 그 해탈락을 누리도록 해탈감을 누리도록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도록 많은 사람에게 권유하고 또
해탈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르치고 하는 것을 해탈지견 그래요. 그래서 해탈지견향까지 해서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이렇게 이제 오분법신향이라고 합니다. 절에는 향을 많이 피우죠. 향을 꽂을 때 그 향의 의미가 불교 전체의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향 하나 꽂아도 그 향 하나 꽂는 데서 그렇게 불교 전체를 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향은 무엇냐? 오분법신향이다. 이렇게 향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 우리 불자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나면은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을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개향을 설명하고 해향을 설명하고 해탈향 그 가르침은 이 세상의 악취가 날 때 향을 피워버리면 어떻습니까? 화장실에도 향 막 뿌리죠. 차에도 방향제 막 뿌리죠. 화장실에도 뿌리고 차에도 뿌리고 뭐 여름에 또 좀 뭐 이상한 냄새 나면 무조건 향을 막 뿌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정한 냄새, 좋지 아니한 냄새를 다 정화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정화시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 아름다운 향기가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 좋게 만듭니다. 불교의 오분 법신향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역할을 해요. 우리들의 인생에 또 세상사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악취를 풍깁니까? 신문, TV, 뉴스 전부가 악취 풍기는 그 내용만을 보도하잖아요. 뉴스라는 게 전부 악취만 보도하는 그런 매체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항상 그래서 뉴스 안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냐? 악취 맞기 싫었어. 오늘도 악취, 어제도 악취, 내일도 악취. 갈수록 많아지대요. 뭐 보통 우리 같은 평범한 서민들이야 크게 악취 풍길 것도 없어요. 대개 보면은 아주 세상에서 내려라 하는 사람들이 악취를 풍기니 그 악취가 더 독해. 더 독해. 아, 참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불법이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였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온 우주에 가득 퍼져서 그 세상의 모든 악취들을 다 제거하고 거기서 향기로운 아주 맡으면 정신이 개운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하는 그런 그 향기로 세상에 가득 채웁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걸 예불할 때 꼭 빠지지 않고 부처님께 예배할 때 빠지지 않고 그 오분 법신향을 읊조리면서 상기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자고 하는 그런 그 뜻에서 부처님께 드리는 예불의 그 내용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절에 오면 우리가 무조건 뭐 그런 염불을 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하지 않고 간단하게 삼배를 올리면서 부처님께 예배를 하는데 그 예배 속에도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 불교는 너무너무 그런 것 하나하나가 좋은 가르침이에요.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돌려드린 그 저기 저 염화실지가 있는데 그 뒤에 나중에 읽으십시오. 뒤에 보면은 그 내가 몇 주 전에 얼마 전에 그 서울에 과거에 인연이 있었던 그 노비구니 스님이 열반하셔가지고 육제 법문을 좀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가서 법문한 내용이 녹취되어 있습니다. 그 스님이 스님에게는 어떤 법문을 했는가, 49제 법문을 어떻게 했는가, 그것도 한번 살펴본 그런 그 인연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것이 조금 됩니다. 31쪽 넘겨서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비 재중덕이라 열 가지 큰 과목이 쭉 있었는데 오늘 대비 재중덕 9번 과목하고 10번 과목하고 두 개를 다 마치면은 광명각품, 광명이 이 세상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또 광명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 또 화엄경에서는 광명으로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깨우쳤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광명각품이 끝나는데 참 정말 내용이 훌륭해요. 너무너무 훌륭한 그런 그 내용입니다. 또 훌륭하다 보니까 뜻이 너무 깊어요. 저도 사실은 자신 있게 이야기 못하지만은 일체처 무수사리보살, 그건 우리 영원한 화두입니다. 일체처 무수사리보살. 금색세계라든지 부동지구리라든지 하는 그런 낱말들이 그렇게 쉽게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상당한 공부가 됐을 때 또 그것이 가슴에 와닿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대비로서 중생을 구제하는 덕이라 광명변조라. 그때 광명이 1억 세계를 지나서 동방으로 10억 세계를 두루 비치고, 동방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남서 북방과 사유 상하도 또한 다시 그렇게 비치시니 저 낱낱 세계 가운데 다 100억 연부제가 있고 또 100억 색구경천이 있다. 그 낱낱 세계 가운데 전부 지금 우리 지구상에 그 사는 그 이 지역을 연부제 그래요. 또는 남선부주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런데 낱낱 세계 가운데 100억 연부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건 요즘 이제 우주과학에 대해서 밝으신 현대인들은 환하게 압니다. 그 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어디 100억뿐이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정말 그 우주에 대해서 잘 알려졌고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참 환하게 다 나타난다. 지혜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의학 문제라든지 인체 문제라든지 뭐 심지어 음식 문제라든지 뭐 등등 얼마나 많이 잘 압니까? 요즘 참 많이 그 알려져 가지고 환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그 끝까지 알라고 하면은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만, 그 옛날보다 옛날에는 모르고 살았으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됐는데 요즘 뉴스를 가만히 보면은 요즘은 뭘 잘 알아가지고 그동안 무심코 살아왔던 그런 그 일들이 전부 문제투성이더라고요. 전부 문제투성이야. 그 예를 들어서 무슨 저기 그 유명 그 지금도 아직도 일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 저기 저 방에 놓는 거 뭐죠? 가습기. 가습기 문제. 나는 왜 쓰는 문제. 그런데 그전에는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모르고 살았어. 그런데 요즘 그런 게 확하게 내용이 뭘 밝혀지니까 아는 거야. 음식 문제도 마찬가지고. 전부 그렇습니다. 아는 게 병인지 약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세존 좌자라. 세존이 자리에 앉으시다. 저 낱낱 연부제 가운데 다 보니까 세존께서 연화장 사다자에 앉으시는 것이다. 십불철 미진수 보살들이 전부 에워싸고 있어서 다 불실력을 쓴 까닭에 시방에 각각 한 대보살이 있어. 낱낱이 각각 그 대보살들은 10만 불찰 미진수 보살로 함께했어. 그 한 대보살이 10만 불찰 미진수 권속들을 거느리고 있다 이 말이야. 우리는 몇 조 세포를 거느리고 있죠? 100조 세포 권속들을 거느리고 있고 그 100조 세포는 또 낱낱이 100조 세포를 거느리고 있어. 그러니 우리는 그것까지 계산하면 나는 계산을 못하겠는데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 정도까지는 못되고
낱낱이 각각 십불찰 민수 보살을 거느리고 있다. 그렇게 거느리고 레이의 불소라 부처님 계신 곳으로 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백억조 세포를 거느리고 이 법회에 참석하셨다. 이 뜻이에요. 그대로가. 그 대보살은 이를테면 문수사리 등이며 여러분들이 다 문수사리 등이에요. 소중내국은 조차온 바 국토는 금색 세계야. 다 아주 금으로 빛나는 세계다 이 말이에요. 본소사불은 부동지불이다. 움직이지 않는 부처님, 지혜의 부처님이다. 구례부동명유불 우리가 전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문수보살의 개성이라 그때 일체체 문수사리보살이 각각 부처님 처소에서 동시에 발생해서 같이 말을 합창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일체체 문수사리보살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말하면은 백억조 세포가 같이 말하고 내가 한번 기뻐하면 백억조 대중들이 같이 기뻐하고 내가 한번 화내면 백억조 대중들이 같이 화내는